저희 팀의 컨셉은 입장 아웃. 내 팀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승관이! 결과를 발표할게요. 세븐틴 멤버들을 당황하게 한 이번 주 미션은 콜라보레이션 공연.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네. 보시죠. 우리 팀을 보겠습니다. 힙합, 퍼포먼스, 보컬 유닛에서 제작진이 무작위로 한 명씩 뽑아 만든 믹스 유닛. 이들 중 승리한 팀은 다음 주 쇼케이스 단독 무대 진출권을 얻게 된다. 쇼케이스의 스페셜 무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한 네 팀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 유닛 말고 새로운 조합으로 유닛 미션 팀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일단 세븐틴의 가장 큰 장점이 뭐 퍼포먼스, 힙합 유닛 이렇게 세 유닛으로 나눠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와중에도 믹스를 시켜서 유닛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저희에게 미션을 주셨으니까 보셨던 세 가지 유닛 외에 다른 매력들, 다른 개성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여줄 거예요.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래가 5, 6, 따나나나따, Hello. 제목이 헬로거든요. 제목이 헬로라고. 헬로. 약간 흔하잖아요. 너 그거 뭔데? 오마가? 오마이 오마이다. OMG 나가지고 OMG. OMG? OMG. OMG가 로티아를 웃길 거다. 리더가 형 키워를 못해가지고. 형이 무지형이면 쿠스형이야. 힘드냐? 힘들긴 해. 앞에서 A팀 소개를 하고 B팀 나올 때 갑자기 우지 형이랑 급수 형이 너 그냥 너 해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할게요. 그래서 진짜 급작스럽게 제가 리더가 됐어요. 팀 미션 하면 돼요? 아 지금 그거랑 같이 다른 것도 해야 돼서 팀 미션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디노가 리더라던데. 네 큰일 났어요 지금. 방금 급수 형이랑 우지 형한테 팀 미션 물어봤는데 네. 망했다던데요? 리더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공을 가진 형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이 신나고 다른 팀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지 않나. 리더가 괜히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보컬팀, 힙합팀. 그래서 저는 가장 믿음직스럽고 듬직해서 저는 1등은 당연히 할 거라고 자부심을 가졌죠. 와 민규 씨, 이거 바로 찾아오네요. 미션 어떻게 지금? 큰일 났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호시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저희 강점은 퍼포먼스의 리더 호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퍼포먼스적으로 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의 컨셉은 야함. 근데 이렇게 말하고 무대에서 못 보여드리고 이 영상만 올라가면 어떡해? 저희가 생각하는 야함과 섹시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팀워크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미션 준비할 때만큼은 정한이 형이 불러서 애들 다 모여서 이제 또 연습도 같이 시키고 아이디어도 같이 회의하고. 이 아이디어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또 원우가 지금 가사 수정하고 있어서. 또 이제 멋있게 또 원우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은 놀고 있었던 거야? 네, 잘했지. 호시랑은 좀 많이 친했는데 정한이 형이랑은
친하긴 한데 거리가 있던 멤버였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하이, 헬로, 안녕. 나는 민규라고 해. 지금은 미션 보고 만드는 중이야. 자냐? 어? 잘 때냐 지금? 뭐야? 생각하고 있어. 잤네. 나 생각하고 있어. 생각 다시 계속해. 어떤 게 좋을까? 상추는 말했어. 진짜로 리얼로? 우진이 다 썼고 원래 가사 내려왔을라고. 시간이 4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 형이 지금 가사 디노 썼어요? 없어. 디노 다 썼어 지금. 대박이다. 맞다 우리 팀. 가사 지금 거의 다 썼으면 이제 벌스만 쓰면 돼. 빠르네. 뭘 거의 다 써? 아까랑 똑같아. 어? 이제 내가 와서 틀려고 한 거야. 그냥 형도 가사 이제 같이 하시자 이제. 저희가 지금 민규는 랩 가사를 쓰는 게 뭐 자주 있는 일이지만 저하고 준이 형은 평소에 가사 막 그렇게 잘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아니 나 가사 많이 쓴데. 중국어 가사. 아 중국어 가사 쓰는데 나는 근데 가사를 지금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이 세 명 조합이 처음이거든요. 저희 준이 형이랑 민규랑 제가 새롭기도 하고 많이 기대도 돼요. 저희가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까. 이거 진짜 그냥 이 누나 이렇게 부르는 상황적으로 이어지나. 일단 그 뒤에 좀 그 구간을 좀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DH 형의 비보잉도 살리고 싶고 뭔가 조슈아 형의 어쿠스틱 기타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살리고 싶고 본인 랩도 살리고 싶고 제 노래도 살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사공이 많아진 거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녹음만 끝났는데 11시 53분 안무는 언제 하고 언제 집에 가죠? 딘 어디 갔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구지 박수. 우리는 이번 주 미션 1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지 리더님?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보이긴 보여요? 네, 좀 보입니다. 밤에 이게 움직이 다니는 게. 이번 주 미션 너무 걱정돼. 저도요. 공연 5일 전 무대 구성을 1차로 무대 회의를 마친 멤버들은 특별 서포터즈와 함께 중간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어떠겠느냐 하면서 저희끼리 좀 대충 구성을 했거든요. 참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동 코드를 좀 만들어 볼까. 좀 뮤지컬 식으로 짜보려고.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었지 생활했었지 대충 같이 외는 척탁 영원할 것 같던 초딩도 원은 그러니까 아세요 까먹었어요. 나중에 이럴 거냐? 민규를 좀 가지고 싶어. 엄마의 프렌치 토스트와 함께.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오히려 너희들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관객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무대 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컨셉은 킹스맨. 왜냐면은 저랑 원우군이 성인이 돼서 처음 본 영화가 킹스맨이거든요. 그래서 오 킹스맨 어때? 하다가 이렇게 약간 수트 입고 우산 들고 하는 안무로 하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맞아. 약간 공백은 안녕하세요. 연습 안 했어? 네. 좀... 연습한 거 있으면 좀 보여주면 안 돼? 나 네. 니네 무대 어떤지 전혀 몰라. 근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너네 킹스맨? 우산 사용하는 거 말고 킹스맨인 거에 대한 걸 전혀 모르겠어. 좀 심심해서 고쳐야 될 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딱 엔지니어님이 보셔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뒤로 갈수록 우산을 쓰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흡해. 약간 우산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다른 팀 거 봤거든? 아직 이 팀이 제일이다. 아직까지는 이 팀이 제일이다. 아직까지는. 맞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된 거지? 가사랑 곡 자체는 우리가 작곡을 다 마친 상태인데 컨셉 부분에서 약간 지금 갈등이 있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전 컨셉을 정리를 했어요. 더딘 거에 비해서 별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왜냐하면 다른 팀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서 확실히 더디지만
좀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 완벽하지가 않으면 진짜 옛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한 게 이제 갓을 쓰는 건데 이게 그냥 갓을, 왜 갓을 쓰냐면 오마의 갓은 되게 놀란다 약간 이런 뜻이지만 이런 갓이라는 굉장히 약간 재밌는 오마이갓? 네, 오마이갓, 내 갓도 있고 안무도 되게 퍼포먼스 짤 때 되게 유용하게 재밌게 짤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얘가 장난하나 이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농담으로 던진 건 줄 알았는데 완전 진심이더라고요. 재밌게 하는 게 아니고 위트 있게 하면서 기본 바탕을 되게 멋있는 컨셉상 갓을 쓰고 나왔을 때 우리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깎이는 것 같다. 그래서 갓을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계속 타일렀는데 애가 삐진 거예요. 중간에 밤에 말을 안 하고 막 뾰루퉁해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갓 퍼포먼스를 넣을 수 있는 구다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쓸래? 안무를 쫙 해. 근데 하는데 조용해지는 부분에서 네가 싹 괜찮은데요? 마이클 잭슨 갓 버전. 그렇지. 오! 소음도 들지. 진짜 괜찮다. 저는 갓을 쓰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좀 오가다가 차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갓을 또 쓰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네. Hello. 멜로디나 가사나 이런 거. 다른 팀에서 잘생긴 것도 네.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줘야 돼. 피부도 좋게. 네 팀 중에서 정확하게 너희가 보이려면 니네 컨셉이 겹치면 안 돼. 다른 팀하고 뭔가 차별성이 있으면서 그게 정확하게 사람들 기억에 남아야 돼. 네. 그러니까 니네만의 어떤 차별성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사실 저희가 다른 팀들을 견제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희는 막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갖고 와 노래 좋다 막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팀들이랑 겹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1등 고기 그래요 소고기 그래 니네 팀은 소고기 못사주겠냐 한우 아 너무 좋다 지금 한우 이거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나 그래 하나 둘 셋 C팀 파이팅 오늘도 어김없이 미션의 날은 찾아왔습니다. 저 근데 각자 혹시 팀 이름 정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너네 팀 이름 뭔데? 저희 팀요? D팀요? 어. 중재비. 아 중재비? 중재비. 저희는 볼케이노 피닉스요. 볼케이노 피닉스? 볼케이노 피닉스? 볼케이노 피닉스. 우리 C팀은 흑임자 파라멜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흑임자 파라멜입니다. 각자 팀에 부장들이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다? 레이를 다 구한 저희는 킹스맨을 모티브로 한 요원 주제를 가지고 네 안무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크 시크한 모습. 저희 팀은 노래 제목이 오마이갓입니다. O-M-G 오마이갓인데 퍼포먼스 중에 포인트로 갓을 준비를 했거든요. 갓 굉장히 저희 팀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강렬함, 귀여움, 또는 섹시함까지. 귀여운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아, 형, 눈빛. 귀여운 눈빛. 귀여운 빛, 눈빛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발. 네, 저희 C팀은 이번에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밝은 곡입니다, 저희. 야! 가자! 귀엽다! 오늘 또 의상도 이제 화사하게 입어봤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맞는 관객분들에게 헬로우라는 주제로 인사를 하는 그런 밝은 곡입니다. 남친돌이네. 저희는 무대 속에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각자 멤버들의 연기도 보실 수 있고 퍼포먼스보다는 곡의 무게를 좀 더 실어서 감동의 바다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저희가 무대를 시작할 때 다른 자리에 있는데 각자의 과거를 보여주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팀 특별은 다 저희 팀 우지곡이거든요. 맞아요. 전부 다 우지곡. 제가 저희 팀 곡을 우지가 처음으로 작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 버스는 작사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각 팀별로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펼쳐질 장소는 젊음의 거리 홍대에 위치한 비보잉 전문 공연장. 지금까지의 공연장과는 달리 관객석과 경계 없는 무대. 멤버들은 이곳에서 관객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완벽하게 콜라보레이션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공연장에 미리 도착한 멤버들은 소극장에 맞춰 동선을 체크하며 리허설을 해보는데요. 작은 것 하나까지 확인하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 시각 공연장 밖. 세븐틴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 7시요. 아침 7시 전에 왔어요. 경기도 양주. 전주에서. 오늘 공연 잘 모르겠는데 기대는 돼요.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는 멤버들. 가까이에서 만날 팬들 생각에 평소와 달리 기대가 가득한 표정입니다. 방금 다 스튜어드예요. 비보이 복장과 굉장히 언밸런스하지만 굉장한 반응을 얻었어요. 남자들만 하는데요? 남자친구들? 놀러 와봐. 뻔하다. 저희 의상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힙합이고 비보이. 다른 팬들은 지금 다 마이크 켜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 내용대로 핸드 마이크로 할 건데요. 비와서 그런지 오늘 승관이가 기분이 다운인 것 같아. 아 그래요? 감정 잡고 있었어. 비야 넌 다운이야 오늘. 다운 내 순이 다운 순이 내려가 순이 내려가 답던 내려가 이대로 내려가 최고 충전 좀 치는 B팀이 남은 B팀 꼴씨 하지 B팀. D팀이 그 잘 때 D인 이유가 있잖아. 어. 뒤로. 어. D팀 뒤에 있는 뒤로. 있어. 우리 다 뒤에 있거든. 너도 우리 뒤. 관객들의 입장이 시작되고 콜라보레이션 미션을 평가해줄 특별 심사위원도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힙합씬의 독보적 존재감 싱어송라이터 버벌진트. 세븐틴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팬들은 공연장 곳곳에서 손수 만든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팀별로야? 아니야 네, 세이터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션은 그 보컬팀, 퍼포먼스팀, 힙합팀이 믹스를 해서 유닛 무대를 해서 배틀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네. 그러면은 각자 유닛마다 소개 짧게씩 짧게 하는 거 어떨까요? 네. 네, 저희 팀의 컨셉은 킹스맨 보셨어요? 네, 킹스맨을 모티브로 한 네 비밀 요원입니다. 네, 저희 팀은 이 비보이 극장 어울리기 힙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올드스쿨로 느낌으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저희 팀은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직접 작사를 다 했고요. 네 팀 중에서 유일하게 밝은 곡이니까요. 함께 웃으면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의 무대는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는 노래인데요. 일단 저희가 연습생이 되기 전 저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끼리 이번 무대를 구성해봤습니다. 각자 다 배경이 달라요. 중국에서 비보잉하던 친구, 미국에서 기타 치던 소년, 그 제주도에서 공부하면서 노래하던 승관이, 엄마가 준 토스트 먹으면서 랩 메이킹하던 우리 버논이. 네, 저희는 좀 가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으로 남겨진다는 그런 뜻이 담긴 무대니까요. 아, 설명 너무 잘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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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무대 만나 보시죠.
너는 너의 거짓말 네가 뭐라든지 이제 난 더는 변명 따위할 생각하지만 날 쫓지 마 Get him out 바로 뻔해 네가 한 그 말 너는 다르다고 했잖아 지긋지긋해 이제 난 더 이상 날 쫓지 마 Get him out 더 이상 네 초보에 남친 가는 동안 다 사로잡히게 됐다 나서 그러고 있는 동안 맨날 맥서 맨번 이제 없는 기회 내 매너가 끝이 난 건 네가 심어둔 지회 내가 찾아버렸어 너의 plan A B도 C도 D도 아냐 목표는 A 팀 네가 보여준 모습에 가참 전에 꿈겠지 네가 친 거짓말도 사실 진짜 너 뻔해 너의 F.U.A. 너는 진미 없어 Yeah, be so bold 네 모든 게 no fun You can give me what I want No F.U.A. 이미 다 질렸어 Yeah, be so bold 네 모든 게 no fun You can give me what I want Yeah,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냥 너 and you No F.U.A. 너는 재미 없어 Yeah, be so bold 네 모든 게 no fun You can give me what I want No F.U.A. 이미 다 질렸어 Yeah, be so bold 네 모든 게 no fun You can give me what I want Oh. 네. 기억이 안 나. 이 동작에서 이거 빼먹은 거? 아. 아, 나 또 그거 봐. You can give me what I want. 찍고 넘어가야죠, 이런 거. 네, 제가 이 동작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포인트거든요, 네. 사실. 킹스맨 영화 보면. 킹스맨의 포인트인데. 이렇게 탁 하면 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포인트 한번 넣었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이거 빼먹었었어? 어. 나 전혀 몰라. 감히 물을 찾듯이 Baby call me here right now Yeah baby 허기 같을 때쯤 널 찾아갈게 Yeah right now 어머 쟤는 좀 봐 딱 부러진 입은 한바보다 더 큰 듯해 My 마이너스 바퀴 차이 약한 17살에 다른 뭔가 Must be No 다 놀랬겠지 당연히 오감이 살아 당연히 마음에 들었겠지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you Just say my name. Hey. 가는 타이밍 터져 나올게. 에오 에오. I want you to say my name. Hey.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팀을 리며 기절 구비계란 수염이에요 생각 없이 재미있게 놀다 버린 벌써 자연스레 수면 위로 이미 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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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높이 켜자 구름 위로 떠지 떼지 떼지 너무 쉽게 보면 큰 도다치 이거 절대 큰 거 없이 떠드는 게 아님 You say Oh my g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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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Say oh my god Oh my god, yeah oh my god, yeah oh my god, say Yeah oh my god, yeah oh my god, yeah oh my god, yeah oh my god, say Oh my god, say Oh my god, oh my god, yeah oh my god, yeah oh my god, say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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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my god, yeah oh my god Oh my god Yeah!
그 공연을 할 때는 시선을 약간 먼 곳을 바라보였는데 이번에는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그 팬분들하고 가까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편하고 좋았거든요. 이런 막 더 큰 데서 하는 공연보다 훨씬 더 뭔가 친밀한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내가 숨이 끊이질 않아 Lady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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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신상 셔츠 입고 지갑을 괜히 열어봐 두근두근 돼 어린아이처럼 I only take it on me I don't need it 내 맘 Tell me tell me your girl 대답해줘 girl 어떻게 하면 될까 눈이 마주친 순간 기억하고 있다면 나를 향해 웃어주겠니 Hey girl 여기 hello 반가워 hey, When you see me girl 다운하지만 이 시간 나를 알아 이 약속에만 없어도 내 속심 많은 기억들 밥부터 먹자 쿨한 척 준비해라 커피 영화를 위한 밝은 hello 손이 하나조차 어색한데 뭐 oh, Hey girl 여기 hello 서울시 널 보면 감춰 온 두 손을 제가 꽃을 줬잖아요, 이렇게. 그 팬분이 정한이형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정한이형. 야, 네가 그걸 고를 수 있는 거지. 정한이형은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한이형 팬을 뺏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옆에서 노래 부르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겠어. 저희가 오늘 조금 과했어요. 네. 너무 과한 게 좀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가 길게 느껴졌던 내 얼굴을 돌아봐 할 수 있을지 그때는 몰랐었지 혼자 무너졌던 날들 오늘따라 더 그 모습이 그리워 나보다 큰 기타를 들고 있던 아이를 yeah.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족하래 한국말로 방금 떠들어도 되겠구만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꽃보단을 외울 때 대충같이 외는 척 창밖을 내다보네 영원할 것 같던 초딩도 어른 다 됐어 어디서 내가 이렇게 가봐야 해 바쁜 일상 속에서의 편의점 대신 여유를 좀 가지고 싶어 On my French toast 그 세월 너가네 너를 들 수 있는 떠나가버린 네가 힘이 들 땐 내 옆에 기대어 천천히 무겁게 걸었던 네가 어느새 추억이 됐어 기쁜 거 oh oh 슬픈 거 oh oh 모든 게 돌아와 주길 바라는 건 잘못된 일인 걸까 우린 또 내려가 또 내려가 이 시간 속에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따라잡기가 버거울 처지지 않는 이 긴겨울 때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도 그냥 오늘 감아봐 어깨가 너무 무거울 때 숨 쉴 틈도 없게 느껴질 때 잠깐 한 달을 놓고 숨 좀 고르고 있어 그냥 눈을 감아봐 우린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그 시간 속에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또 더 내려가 우린 더 내려가 또 내려가 이
구성적인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각자 좀 연기가 또 네, 그것도 네. 동작은 퍼포먼스처럼 안무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연기가 쉽지가 않은 걸 알아서 그래도 괜찮았던 게 저희끼리 또 각자의 표정을 봐주기 한 명씩 네, 한 명씩 한 명 한 명씩 동작보다는 막 표정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공연 잘 보셨어요? 네!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승관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비보이 전용 극장이잖아.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팀별 댄스 배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B팀부터 가겠습니다. 네, 왜 우리야? 소리 질러 나와요. 끝나고 관객들은 오늘 가장 멋진 무대를 보여준 팀에게 투표를 하는데요. 파워풀한 무대에서부터 드라마틱한 뮤지컬 무대까지
네 팀 중 쇼케이스 단독 무대의 주인공이 될 우승팀은 과연 누가 될까요?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 아까 뭐 계속 봤지만 특별 심사위원으로 정말 모시기 힘든 버벌진트와 여기까지 오셨어. 감사합니다. 특히 내가 알기로는 세븐틴에서 버벌진트 팬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그지? 우지가 그 세븐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곡들을 만드는 프로듀서인데 버벌진트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티스트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어때 오늘 직접 버벌진트 앞에서 무대하니까? 아 너무 영광이에요.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자작곡들을 다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보다는 훨씬 더 곡을 잘 쓰는 친구들인데 오늘 곡에 사실 좀 퀄리티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난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좀 너무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 네 개 팀이 다 이제 서로 다른 방향과 색깔로 준비를 했고 각자 이제 어떤 걸 의도하는지 미리 설명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봤어요. 어떤 팀은 이 노래 이 컨셉이다라는 준비한 거를 뚜렷하게 아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보여준 팀이 있었고 어떤 팀은 컨셉으로는 재밌었을 것 같았는데 뭔가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다만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대 전체적으로 너희 모두가 처음 너희 팬이라고 너희를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관중을 의식해. 관객들을 너무 의식하는 거야. 오히려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해 보이는 무대들이 많았어. 특히나 뭐 C팀 같은 경우는 노래 자체가 절대 그렇게 뭐 보여서는 되지 않는 사실 무드의 노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중간에 관객석으로 뭐 튀어나가서 뭐 피드백을 원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 자체가 그 노래와 안 맞게 되게 정신이 사나웠던 그런 무대가 돼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고 기보이 극장이 너무 팬들과 무대의 그 사이가 너무 잘 이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호흡을 중요시하게 볼 것 같다라는 거를 느끼고 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무대에서 뛰쳐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해야 될 부분을 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막 호흡을 하려 하다 보니까 노래 파트도 좀 못 부른 부분은 좀 있고 랩 파트도 좀 아쉬웠죠, 솔직히 조금. 그래서? 아니, 아까 아쉽다고 해가지고 너무 세게 했는 것 같아요. 맞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아쉬웠지. D팀 같은 경우가 처음에 어떤 구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뮤지컬적인 무대를 한다 뭐 어떤 너희의 가사가 너희의 실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짠하게 담는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업돼 있는 상태에서 그 노래를 너희가 하다 보니까 팀워크 맞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나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었어요. 원래 우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에는 너무 충분했으나 그게 이제 충분함을 넘어서 과해졌기 때문에 이제 정리되고 우리가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정말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D팀은 컨셉이 되게 좋아요. 좋았어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재밌겠다. 그리고 무대 초반부 봤을 때도 오 저런 거구나 재밌다 그랬는데 아까 연습생 이전의 삶에 대해서 가사에도 적혀있고 그런 거 맞죠. 그거를 더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쉽게 흐지부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후반부에서 특히 좀 더 마지막에는 오히려 좀 더 더 디테일하게 짜서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있을 대로 더 해볼까도 이제 생각하니까 좀 약간 후회가 돼요. 거기는 어떻게 했으면 더 그 컨셉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 말에 컨셉트는 아이디어는 진짜 좋았는데 저희가 못 살렸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나중에 그 이런 거 할 때 더 많이 생각해야 돼. 네네. 그리고 제 느낌에는 좋았던 팀은 A팀이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안무적인 디테일도 그렇고 디테일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A팀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컨셉이 신현수였죠. 맞아. 약간 수트 간지? 다른 팀들은 뭐 계단 위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저거 우리도 할 걸 했는데 그냥 저희는 우리가 준비한 걸 이제 보여주면 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번째 팀이 A팀이 첫 번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았다는 게 되게 이제 소품이라는 게 원래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그걸 사용하면서도 별 실수 없이 끝냈다는 게 되게 뭔가 연습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소품 얘기 나오니까 난 중간에 디노가 그 오마이갓이라 그래서 오마이갓이어서 갔은 거지? 그치? 발상은 재밌었는데 이게 막 고정도 안 되고 사실 그 갓이 중간에 왜 있는지조차 의미가 불분명하게 사실은 그 갓이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네. 디노가 갓을 얘기를 하고 선비갓을 얘기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어요. 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모두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대표님께서 갓 쓰는 걸 되게 찬성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망할 거면 웃기고 망해라. 그래서 찬성을 하셨어요. 맨 처음 선비갓. 선비갓 얘기가 나왔어요, 대표님이. 웃기고 망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이게 본인들이 이게 다 잘생긴 걸 알아서 그런지 관객들한테 완전히 끼부릴 준비하고 나온 느낌 있잖아. 같이 호흡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무대에서도 너희가 준비한 무대를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아닌가. 그거를 너희가 오늘의 무대로 꼭 좀 느꼈으면 좋겠어. 네. 결과를 발표할게요. A팀과 B팀 공동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지를 드리겠습니다. A팀은 우리가 아까 쭉 얘기를 했듯이 본인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무대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보여줬다는 데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것 같고 B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래 성향상 어떤 관객들과 호흡하고 만들어내는 무대를 훨씬 더 잘 만들어냈고 그런 모습들이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에서 B팀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됐어요. 심사위원 분들의 평가는 늘 잘 들었고요. 대중들의 평가 한번 볼게요. 2등 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총 116표 중에 26표를 획득한 B팀이 2등입니다. 3등 팀은 총 116표 중에 18표를 획득한 C팀입니다. 자, 이제 B팀이 남았는데요. 자, A팀과 자, D팀. 누가 1등일까요? 객관적으로. 제가 저번 유니미션 때도 심사위원 투표에서는 1등에서도 또 관객 투표에서는 또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빈틈이 많았다고 좀 애매모호한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쉬운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놨습니다. 신기한 게 그 1등 팀이 두 팀 동시에 36표를 얻었고 두 팀 전부 1등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1등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심사위원분들의 평가 중에서 A팀이 B팀 같이 해서 1등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 저희는 진짜 1등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속한 팀이 다 꼴찌를 했어요. 보컬 팀도 그렇고 진짜 정말 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저는 오늘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무대 수고 많았고 앞으로 어떤 무대에 쓰던 본인들을 컨트롤 안 될 정도로 흥분하지 않고 프로다운 모습 멋진 무대 앞으로 보여주길 바래. 수고 많았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으로써 네 번째 우리가 공연 미션을 했어요. 네. 이 네 번째.
출연 미션까지 깨달은 게 있다면? 무대에 맞는 퍼포먼스, 그런 무대 매너들을 여기서 많이 배워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무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서로 호흡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가 처음보다는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되게 우왕좌왕했을 상황에도 저희끼리 계속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좋은 것 같아요, 호흡이. 촬영을 하면서도 미션을 하면서도 이번에 저희 멤버들끼리 정말 사이가 좋아야 되고 더 챙겨주고 아껴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배웠고 멤버들끼리 더 사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네요. 그렇군요. 세븐틴이 좀 겸손해 져야 한다는 마음을 좀 배운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무대만 딱 준비하고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면 그냥 당황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막 두 가지, 세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고 조금 더 무대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이 좀 빠졌어요. 3kg.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무대를 서면 그냥 연습하고 아 그냥 서면 되지 라는 생각이 처음엔 있었는데 그 무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바뀐 것 같아요. 미션. 아, 아, 미션. 또 미션이 있구나. 그렇죠. 맞다. 이게 마지막 미션인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를 이제 못하면 아. 생방송을 없는 거예요. 네. 미션 카드 받아볼까요? 생방송으로 향하는 마지막 미션 카드를 손에 쥔 멤버들. 쇼케이스 관객 1,000명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와, 사로잡아야 1,000명. 다 모으면 쇼케이스 한 그 생방송 무대 하나. 네, 그렇죠. 자신 있습니까? 자신요? 미친 듯이 홍보하겠습니다. 무대 진짜 크다. 잘 되는 시작했다.